아니, 우리는 1일 3조사해. 해양 안전을 위해 동해 해양조사사무소와 남해 해양사무소가 출동했습니다. 동해 해양사무소는 동해 항해 안전을 위해 연안 해역조사와 해저지형 정밀조사를, 남해 해양사무소는 남해안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광양항 등 8개 항만 해역과 거제도 남부 연안 해역에 대한 수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너 여러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자동 무인 시스템으로 설계돼 운영되는데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관측된 해양 정보는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태풍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죠? 뭐라고요? 네? 이어도요? 딩동댕! 이어도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어도 정봉으로부터 남동쪽 700m 떨어진 곳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됐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맑은 바닷속에서 흙탕물이 일어나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지역이 바로 4.6m 수중암초인 이어도입니다. 왜? 네? 남동쪽 700m에 떨어진 곳에 건설됐을까요? 이어도는 굴곡이 매우 심하고 복잡한 해저지형으로 많은 불안 요소가 있죠. 그래서 지형이 완만한 곳에 건설됐습니다. 이어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온바다 이모저모 해양 지식의 이어도 영상을 참고하세요. 짠! 여러분, 드디어 제가 막내 탈출을 했습니다. 바로 온바다의 새 식구 뉴 해양캐스터 덕인데요. 앞으로 새 캐스터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 좋은 시절도 다 갔네. 나 때는 말이야. TV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말레캐스터 훗!